제목도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우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노래를 한다고 했더니 우연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트로트 곡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부르시는 줄 알고 어르신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하니까 급 실망하시면서 그랬던 슬픈 기억이 나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만한 노래, 회상이라는 노래 아시죠? 길을 걸었지 아시나요? 준비할게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나버린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열고 나는 그곳에 있어서 없었지. 마치 열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들기도 있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부를 발을 추운가요? 입이 안 돌아가요. 마지막 노래는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곡이 가능성이 큽니다. 제 노래는 아닌데 제 곡을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죠? 가사가 좀 재밌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을러요. Sicilia 그대 아직 잠들지 않아 Angelina 밤이 깊어 별이 반짝이는데 그댈 떠나리라 사람이 다방에서 밤새 기다리리라 그대 곳곳이리라 나는 믿어요 시슬리아 오래 살아 시슬리아 불러요 사랑의 아리아 당신은 안나니까리아 영원히 내 맘속에 가두리라 함께 가줘요 롯데리아 프리시아 영원한 내 사랑 시슬리아
물결에 보던 너의 모습이 나를 깨우고 있네. 넌 꿈처럼 너를 향하는 마음 이제 어쩔 수 없어. 덤불을 켜고 달래보아도 시간만 흘러가네. 어쩌다 잠이 깨어서 이렇게 그리워하나. 잊으려 애를 써봐도 아무도 없어. 모두가 깊이 잠이 든 밤에 나 홀로 잠이 깨어서 이렇게 그리워하나. 잊으려 애를 써봐도 잠은 깊이 잠이 든 밤에 나 홀로 깨어 있네. 모두가 깊이 잠이 든 밤에 나 홀로 내가 흔들어
저녁 7시부터 내일은 9시 반까지 공연이겠네요. 이런 이제 여러분들 잠재우는 공연은 없을 것 같고요. 내일밤하고 진행된 공연들이 있을 겁니다. 가을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손정일 씨 공연 즐겨주시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안 나세요.
열심히 지금. 그리고 아까 저기 저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세 분이 건드리셨는데 감사한데요. 박자를 맞추면서 좀 이렇게 헷갈렸잖아요. 뒤에는 지금 저 이렇게 이렇게 트로트만 넣으잖아요. 복잡하거든요. 제가 지금 뒤에 이렇게 음이 흔들려가지고 징징대기 갔다가 앞에는 또 이렇게 박자 안 맞게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